자, 마지막. 요것만 있으면 안 되고, 이제 요것도 있어야 돼. 이렇게 자세히 수정 버튼, 삭제 버튼 이런 게 있어야 되고, 그다음에 줄어들었을 때 아이콘만 보이게. 그다음에 이미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미지가 어떻게 하지? 그게 진짜 시간 꽤 걸릴 것 같아. 아니야, 배치만 하면 끝인데. 아, 근데 그 배치를 할때좀 자연스럽게 보이는. 아, 그게 범용으로 가야 돼. 여기서는 튀지 않고 범용. 게 이걸 하나 만들면은 게시물 리스트도 이렇게 뭐 무슨 리스트 다 이렇게. 아, 그래서 범용으로 가야 돼. 좋은 방법이 없을까? 아, 있을 것 같아. 일단은 이걸 보자. Bookmark 버튼, Subscribe 버튼 이런 거 있죠. 네, 근데 이미지를 좀 이렇게 끈적하게 보여주는 거는 좀 심각하긴 하네. 너무 커서 괜찮아요. 작으면 또 이렇게 자연스러워. 30초.
즐겁지. 배치를 어떻게 할까? 우리가 같은 경우는 두 칸 써야 돼. 내가 봤을 때. 정말 깔끔한 그런 마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. 아니 왜 없어요? 보이지 그래요? 나나 모르겠다. 이때는 어쩔 수 없지. 이건 아니야. 어 근데 네, 좀 괜찮은 거 얘 세 칸 쓰면 세 칸 세 칸 네 칸 쓸까?
여백이 좀 줄어드는데? 어? 여백이 좀 줄어드. 아니야, 똑같아. 얘가 들어가서 좀 달라 아, 보이는 뿐이야. 이상하지가 않아. 이렇게 해도 돼. 이미지는 그냥 그래. 이렇게 이거를 마음에 안 드네. 다 추워. 그러면 나쁘지 않지. 이미지를 줄일까? 하기 100으로 데카노 가자. 뭐 나쁘지 않은데? 이상하니? 아니 특별히 뭐 특별히 이상하지는 않은데 이 UI적인 이런 면이 뭐라 좀 판단을 내리기가 좀 어렵다고 해야 하나. 그러니까 봤을 때 이상해? 딱 그런 느낌이 없어요. 이거는 뭐 상황 봐서 하면 되는 거고, 1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, 2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. 이게 하나하나 찢어가는 거. 갭을 좀 늘릴까? 다른 거를 건드려보는 거. 갭을 2로? 1보다 2가 낫지. 네, 여백은 좀 넉넉히 있는 편이지만 개인적으로 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 3? 3도 괜찮은 것 같은데. 그렇게 많은 거 같지? 어, 이제 너무 있는데? 4? 하긴 이게 사실 클릭하기에도 네, 맞아요. 모바일로 하는데 두꺼운 손가락으로 누르는 거니까. 자.
삼을까? 어차피 근데 이거는 그때그때 그때 고치면 되는 거 아니야? 상도 나쁘지 않네. 얘는 3이 낫겠다. 네 말대로 3. 세 칸은 먹어야 내가. 이렇게 하고 내가 봤을 때 특수한 경우를 위해서 하나 더 씌워야 돼. 이렇게 이 차를 일단은 빼자. 얘는 번호를 36으로 가고 어? 이거 필요 없네? 1번 게시물, 2번 게시물, 게시물 사이의 여백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. 근데 이거는 이 사이에 이제 그게 들어갈 거야. 이게 들어가고 2번선이요. 그 다음에 요거 들어갈 거야.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그리드잖아. 여기에 이제 HR 하나 뱉고 드라이브를 시작해서 이런 거 자세히 보고 이런 거. 맞아, 뭘 원래 목표는 이거였지. 갭 사지. 이게 이렇게 되네. 옆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데. 플렉스를 있어. 플렉스를 버려서 덜 받았나? 플렉스로 가자. 플렉스로 가고. MD일 때는 플렉스 컬럼으로. 일단 요거 마무리하고 가야겠다. 발표 시간 되어서 제가 이렇게 피사로 가고 확실히 좀 더 깔끔해졌어. 여기 삭제 누르면
자세 하나, 자세 입었기, 수정 그렇게. 이상하진 않은데, 없죠? 그치? 네. 아, 화면 좀 이렇게. 이렇게? 아, 일부러 구분선을 이렇게 하고 밑에다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? 요거 구분선. 아, 좀 헷갈리나? 구분선 밑에다가 이거 여백 좀 줘야 되나? 처음엔 저는 이건 줄 알았어요. 이거랑 같이 쌓는 줄 알았어요. 오늘 정도 성공적이다.